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이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트소프트. 예, 우리 일반적으로 뭐 상면은 이제 알툴즈. 그러니까 알집 같은 것도 있죠. 알집, 알툴즈죠. 알약, 그리고 줌닷컴, 게임주에서는 카발, 그리고 이제 신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이웨어 가상 피팅 앱인 라운즈, 그리고 이제 엑스포넨셜 자산운용 이런 자회사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이제 알약 관련돼 가지고 동사는 이제 보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상승하고 나서 한번 상승하고 나서 다시 눌렸다가 다시 2차 상승했다가 다시 눌렸다가 참 재밌죠? 자,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자, 이때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상승하고 예?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한 대략 한 60% 정도를 반납합니다. 상승한 걸 60% 반납하는 거죠. 다시 이때 이제 상승합니다. 상승하고 얼마 있다? 자, 한 60%를 또 반납해요. 요 정도, 한 요 정도. 예. 60% 대략 반납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죠? 그리고 다시 한 60% 정도 반납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상승합니다. 이 상승하면 아마 여기 또 신고가 또 테스트 할 거예요. 또 통과하고 나면 또 한 60% 고점 대비 한 60% 또 반납할 겁니다. 좀 이 종목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홀딩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 싶으면은 얼른 딱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상승하다 싶으면 또 얼른 사야 되고 이 종목 가지고 계속 끌고 가시면은 예, 예를 들면 1,000원이었다가 예, 2,000원 됐다가 다시 한 60%를 반납하고 다시 거기서 또 올랐다가 또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올라갔다가 또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유 중인 주주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예, 빨리 차익실 할 때는 빨리 차익실 하시고 예, 다시 잡을 때는 또 빨리 잡고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하고 계속 끌고 가셨다가는 예, 상당히 이렇게 너무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아까 예, 내용 말씀 안 드렸죠? 예, 생각해보니까 예, 최근에 나왔던 이슈를 말씀 안 드렸습니다. 9월 11일 날 나왔던 이슈네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전자가 삼성 AI 개발 소식에 동반 강세를 보였다. 예, 9월 11일 날 나왔던 이슈입니다. 동사는 국내 최초 AI 협업을 맺은 MS,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전자와 삼성 AI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에 동반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가 MS와 사내 생성형 AI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 매체를 통해 보도를 했다. 삼성전자는 MS의 Azure Open AI 서비스를 활용해 기업 내에서 사용할 업무 보조용 인공지능, 즉 AI 챗봇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MS는 Open AI에 12조 원을 투자하면서 MS Azure Cloud 위에서만 Open AI는 운영되어야 하고 Open AI가 기업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MS Azure Cloud 위에서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독점 라이선스를 맺은 바 있다. 이에 삼성은 오픈 AI의 거대 언어 모델인 LLM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생성형 AI를 개발하려면 MS Azure Cloud를 써야 한다. 예, 상당히 좋은 내용이죠. 예, 이 종목이 예, 독점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사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다 이게 사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지지대하고 저항대 말씀드리게 되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지저분하네요. 예, 좀 지저분한데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지지대는 15,000원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 종가가 16,230원인데 15,000원에 지지대가 되겠고요. 자, 저항대 같은 경우는 18,500원에 되었습니다. 18,5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신고가 구간에서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죠. 예, 종가상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정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주로 보시겠습니다. 수급주는 외국인 한 달 동안 29만 3천주를 팔았습니다. 지금도 외국인은 팔고 있어요. 기관 한 달 동안 6만 6천주를 팔았습니다.
지금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사모펀드만 조금씩 이게 막 샀다 팔았다 조금씩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외국인도 지금 팔고 있죠. 지금 그런데 자 보시면은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기관은 관심 없고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주가는 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종목을 핸들링한 수급은 바로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신용별 같은 경우는 자 7.48% 이 정도면 상당히 높습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해서 반대매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확인하는 건데 4%부터는 다소 부담이 되고 다소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3%대까지는 그래도 다소 안정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2%, 1%, 0%대로 갈수록 좋지만은 자 7%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신용비는 높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래서 더더욱 외국인과 기관이 이 종목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신용이 높으면은 어떻습니까? 신용을 대출 받아가지고 그 자기 생돈으로만 한 게 아니라 돈 꼬가지고 하는 건데 그 종목을 끌어올려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겠죠. 왜냐면은 자기 돈으로만 한 것도 아니고 대출 받아가지고 한 거를 그 주가를 올려주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신용비율이 높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이 낮지 않고 상당히 높습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은 26%입니다. 그래서 한국증권금융에서도 5%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최대주 지분율 보는 이유는 한 가지죠.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을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말을 더듬네요. 자,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높으면은 회사를 본인 자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회사를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요. 근데 조금 낮으면은 그만큼 의욕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최대주주 돼야만이 책임 경영한다는데 이 종목은 그런 측면은 다소 조금 약간 모자란다.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지분율이 30%는 돼야 되는데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6.58%가 됐습니다. 자, 아까 설명 다 드렸죠? 어떤 일을 하냐? 자, 유틸리티 알툴즈, 그리고 보안 쪽에서는 알랴, 포털 쪽에서는 줌닷컴, 게임에서는 카발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커머스 쪽에서는 아이웨어, 가상 피팅 앱 라운즈, 금융 쪽에서는 엑스포넨셜 자산 운용, 그리고 신사업으로서는 유료포인트 사업, 그 다음에 NFT 사업,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핀테크도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신사업을 많이 하네요. 자,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에 매출액 896억 원에서 2021년도에 896억 매출액에서 2022년도에 888억 원까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 3년 연속 거의 800억 원대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101억 흑자에서 2022년도에 57억 적자로 전환됐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35억 흑자에서 2022년도에 82억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자, 1분기 같은 경우는 38억 적자였습니다. 자, 2분기에는 14억 흑자지만은 모르겠습니다. 3분기, 4분기도 그렇게 썩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21%. 적자 나오면서 부채비율 좀 올라왔죠? 121% 높은 편입니다. 유보율은 1025%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는 당기순이 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이고요. BPS는 5,627원이 되었습니다. BPS 기준으로 한번 PBR을 볼까요? 자, PBR을 보시겠습니다. PBR을 보시게 되면 5,000원대면은 PBR 3배 정도 되네요. 그 PBR란 게 뭐냐면 좀 3배가 조금 안 되긴 하지만은 PBR란 게 뭐냐면은 북밸류. 다른 말로 말하면 청산 가치가 됐습니다. 회사를 이제 청산한다. 회사를 이제 없애고 이제 다 돈을 나눠준다. 이제 그거 대비 현재는 3배가 조금 안 되는 2.78배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저렴한 가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보안 및 인터넷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보안 쪽에서는 알약이 되겠고요. 인터넷 소프트웨어는 줌닷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카발이 되겠고요. 포털, 금융, 기타가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조금 다양하게 되어 있네요.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면 최근에 유상증자 한 적은 없네요. 예, 참고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로는 자, 이스트 시큐리티, 그 다음에 라운즈, 자, 줌 인터넷, 이스트 게임즈 이런 회사들 있죠.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게임하는 회사, 포털하는 회사, 게임,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자산운용, 게임사업, 소프트웨어, 자산운용 관련된 다 자회사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 오늘 종가 16,230원입니다. 수급적으로는 현재 메이저 수급이 아닌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1년 대비 22년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됐었습니다. 23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멘텀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전자가 삼성 AI를 개발한다고 해서 동반 강세를 보이고 동사도 관련된 사업을 연결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연결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동사하고 지금 연결돼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삼성전자하고 관련된 삼성 AI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됐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연결됐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차트 추세는 RSI는 49.2이기 때문에 과열공연 7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인 머니플로 인덱스는 69.4이기 때문에 과열공연 80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은 18,000원, 하단은 15,800원이 되겠고요. 저항대 같은 경우는 18,500원, 지지대는 15,000원이 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와 지지대 같은 경우는 추수기의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스트 소프트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이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